의원님이 찾습니다. 국회의원 김광진입니다. 문 여세요. 사업단장 문 열어. 국회가 예산도 삭감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,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이한구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와 사자가 계속 협상을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 70일이라는 공사 중단 기간도 결정이 된 건데요. 진도만 빼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더 이상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70일 안에 이행하고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시키라는 부대기를 달았습니다. 70일에 그 검증이 분명하게 합의가 되어졌습니다. 그렇다면 최소한 이 합의된 약속만큼은 지켜져야 되리라고 봅니다.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바로 이어서 저쪽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말을 지켜내고, 그리고 또 불법 공사를 규탄하는 이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 공사를 규탄하면서,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기 위한 요만하는 백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와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? 예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고착을 시작하실 생각이신 건가요? 예. 지금 경찰들이 움직이는데. 여보셔. 조서에 맨 거짓말이나 쓰고, 사람들 구속시키려고 만드는 조서에, 어? 없는 말 막, 안 미안해요. 그렇게 써놓고, 어? 아니, 공청회 한번 해보시자고, 어? 아니, 거짓말도 적당히 쓰셔야지, 수사과장님, 어?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았다는 것,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제주를 공개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. 아니,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를 하셔, 어?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? 아, 여야 합의해가지고 70일 동안 공사 중단하고 검증하라!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, 어? 지금 해군들이 예산 없이 불법 공사하는 거 아니야? 왜 당신들 경찰들이 막냐고? 어? 무조건 막지 말고, 여기 국회의원이 왜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연주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, 어? 공사 차량 뒤출입을 계속 막으시면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. 누가 불법을 하냐고, 누가! 부장입니다. 자, 공사차량 통행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. 그 공사차량 통행을 계속 막으시면. 국회의원이에요! 국회의원!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아울러. 70일간 공사 중단하십시오! 의원님을 찾습니다!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! 안 되겠어요? 여기까지 말씀 좀 나누세요. 네? 국회의원 장은하 의원이십니다! 아, 저기 좀 말씀 좀 하시죠. 나 얘기를 하자니까 그냥 나중에 말씀하자고 하면서 앞을 가려버리네.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현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구수란입니다. 자, 지금 여러분 계신 데는 공사장 입구입니다. 이렇게 앉아 계시고 차량 통행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국회의원이 법리 검토해가지고 가져왔어, 어?
전면에 던져졌지? 무시했어? 직접 왔어, 국회의원이? 어?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오?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, 어? 얘기를 들어보고, 어? 잘못됐다고 하면 체포해 가든가, 어?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그냥, 어? 국회의원 뭐 그런가? 얼굴 제대로 치고, 얼굴. 야, 기자들 어디 갔어? 내일에, 야, 인명 기사 나와야겠다. 야, 진짜 얼굴들 우리나라 경찰들 치고. 진짜. 다 내려갔어. 세부에 가야겠습니다. 세부 사업단장, 이 공사 당장 중단하십시오.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남는 거지 지금. 말해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70일간의 검증입니다. 제가 그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. 자, 제차 말씀드립니다. 자, 지금 말하기 전에 좀 들어. 어? 국회의원이 말하는 걸 좀 들으라고.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얘기를 좀 들어줘야지. 어, 입법 기간이 얘기를 하잖아. 국민 입법안은. 어? 아하, 이거 뭔 거야, 도대체, 어? 마을라장이 막 뭐 하는 거야, 도대체, 어? 이런 식발 시키다, 진짜. 왜 이래요, 진짜 사람을 가지고. 짜증나. 여러분, 이거 폭행입니다. 서장님,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는 불법이라고, 국고관리금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나와 있다고, 어? 왜 불법을 도와주냐고, 옆에서, 어? 어떻게 살 거야, 이제는, 어? 어떻게 살아? 근데 국회의원 오면은, 좀 날짜라는데 어떻게 살아, 이게? 어떻게 살 거야? 어떻게 할 거야, 이거? 어? 어떻게 할 거야, 이게 막가파로? 어떻게 막가 바로 이렇게 막아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거야? 어떻게 군인이? 왜 군인이 이래야 돼? 이래야 되는 거 모르겠네. 정말로 어려워. 정말 너무하다. 너무해 진짜. 맞아놓고 어떻게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을 갖다 이렇게 짓밟고. 이럴 수가 없잖아. 이럴 수가 없잖아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미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엄연히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국회의원을 무시한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고 규탄받아 마땅하죠. 아저씨 왜 사람 차요? 아저씨 왜 사람 차? 아저씨 빨리 찾잖아 사람. 저희가 사과해 빨리. 빨리 저희가 사과해 아저씨. 빨리. 아저씨 사람 찾잖아. 빠져 빠져. 빠지기 빠지기 빠져 빠져. 아 최정. 자 파티하는 거 철저히 이거 최정이야. 야 최정. 검찰가 폭행한 사람 철저히 체증해요. 시민 폭행은 어떻게 해요? 경고합니다. 경찰 폭행하는 민호 폭행법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. 경고합니다. 손 건드지 마요. 손대지 마. 경찰 손대지 말라고. 경찰이 뭐라고? 자, 이 양반 체증해. 아이 뭐야?